지상으로 왔군. 아, 언제 와도 찝찝하단 말이지. 우리 그거 찾아야 돼. 지상에 그거 신의 사자. 그래 그래. 어떻게 찾지? 어머 임시! 찾아야지. 뭐하는 짓이에요? 아! 전여사님 아닙니다. 저번에는 정말 죄송합니다. 맞아 퍼졌어! 전여사님 예, 내려가. 아니, 저번에는 정말 실례됐지만 아유, 정말 그때는 오해였다. 호버스? 그 저녁 약속이! 어 뭐야? 호버스? 호버스 형아! 아 얘들아 그때 내가 그 이상한 거 하고 있던 게 아니라 그 임씨가 말이야 그 전에 너희 방에 있었잖니? 그래가지고 내가 그 설명을 해줬지 왜 거기 있었느냐에 대해서 이제 질문 중이었어. 그래 맞아 퀘스천 그런 타임이었어 얘들아. 아 얘들아 그때 정말 오해였단다 얘들아. 아 그때는 나도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 그때 일은 정말 오해였단다. 자네 엄마 이 사람과 무슨 사이지? 아이고 우리 악어 머싸 리터 이러는구나. 자네 엄마가 아니라 우리 엄마 알아야지. 자 해봐요 우리 엄마. 자네 엄마 뽀뽀 빨리 하렴. 일어나면 맨날 해야지 뽀뽀. 이 티샤 닮은 인간이. 아이고, 우리 포버스 엄마를 돌려라. 머싸야 머싸야 포버스 왜 그래 포버스. 갑판에서 얘기한 것 같았는데. 아니 얘들아 포버스 엄마랑 지금 뭐하고 있었지. 얘들아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 얘들아 왜 그러니? 잠깐만 야 포보스가 말이 빨라졌어. 포보스 포보스가 아니라 얘들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임시잖아 광부 임시. 너네랑 맨날 이제 다락방에서 있었잖니. 아저씨야 얘들아 아저씨 아저씨를 포보스라. 포보스가 뭔데 얘들아 말해봐. 포보스가 뭐야. 현실을 받아들여. 아, 포버스가 아닌가 봐. 너희들 요즘 TV 많이 보더니 포트가드디 에이스를 치면서 말하니 요즘에? 불 좀 한번 보여줘요. 쯔아스 불 좀 먹. 자, 얼른 나가자. 포버스 엄마 봐. 포버스 엄마 죽었어. 인간 우리는 나가보겠다. 아니 잠깐 얘들아 어딜 나가. 엄마가 이제 밥을 해줘야지. 얘들아 자리 앉아 밥 먹어야지. 밥 먹고 가야지 그치? 그래 얘들아 지시아가 주는 밥 따위 먹지 않겠어? 얘들아 그만해 엄마한테 계속 왜 말 대답이니. 밥은 먹어야지 자네, 엄마. 엄마가 열심히 준비했단 말이야. 아 왜 그러니? 우리는 밖에 좀 나갔다 오겠다 엄마. 밖에 나가면 안 돼. 일로와. 할 일이 있다. 엄마가 밥을 했다니까? 엄마가 밥을 아침밥은 꼭 먹어야지. 아고야 너 그런 거 어디서 배웠어? 머싸가 문제야? 머싸야 너가 그랬어? 너가 시켰냐고. 더러운 티시야. 엄마 보고 더럽단 말 쓰면 어떻게 된댔지? 못된 티시야. 용돈 안 준다 너. 머싸야. 더러운 인간. 머싸야 일로와. 아고야 일로와. 리타도 어. 일로와 야지 밥 먹어야지 얘들아. 배 안 고파. 그래. 얘들아 밥 먹고 가렴 밥 먹고. 아, 리타야 배가 안 고파? 너 평생 배가 안 고파진다 그러다? 네. 우린 지금 바쁘다. 리타까지 왜 그래. 악어야 할 일이 있다. 악어야 두 번 말 안 한다. 빨리 올라와 엄마가 얘기하잖아. 머싸 일로와. 이거 안 되겠네. 밥 먹어야 나갈 올라가자. 수 있어요. 밥 먹어야 밖으로 보내줄 거예요. 아, 그래. 인간은 참 밥을 왜 먹는 거지. 나가야지 얘들아 원래 밥심이야. 자 그러면 임씨도 같이 먹어요 오늘은? 아유 그럼요.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밥도 먹으면 좀 더 친해지고 좋죠. 그래요. 그럼 일단은 얘들아 오늘 준비한 돼지고기예요. 이거 한번 글 읽으면서 맛있게 먹읍시다. 엄마가 오늘 준비한 요리의 이름이에요. 돼지고기? 못된 아니에요. 그냥 고기가 아니에요. 엄마가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숙성까지 시켰단 말이에요. 굽다가 말아서 상할 수도 있는 고기. 인간은 포보스 엉아가 이제 아닌 거야? 얘들아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 오빠 기분이 이상해. 말이 빨라졌어. 포보스는 죽었어. 역시 전여사님. 아 아니에요. 저 그냥 발가락으로 진짜 후라이팬 뒤집기밖에 한 게 없는걸요. 맛없다. 아하 악어야. 엄마 밥이 아무리 맛없어도 먹다가 뱉는 거는 그 잘못된 행동이에요. 자네 엄마가 말하는 대로 우리는 밥을 먹었고 이제 나가도 되는 거겠지? 아니지. 아침밥에 또 디저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엄마가 지금 바로 해줄게. 자 맛있게 먹으렴. 못된 티디시야! 우리한테 어떻게 속세냐! 머싸야 영원한 결투를 하겠어. 엄마 티시 아니에요. 엄마는 전금 내 우리 전머싸 정신 차려야지. 왜 그래? 못된 티시야? 이게 버리장머리 없이 어디서 티시야가 뭐니 근데?
미워. 아, 미워? 뭐가 미워? 미역국 먹고 싶어? 엄마가 미역국 해줄까? 빨리 나가자. 아니, 적응이 안 돼. 자, 그러면 디저트까지 먹었으니까 이제 나가겠다. 아, 그래도 얘들아 바깥 세상 위험해. 요즘에 또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안 나가면 안 될까? 그냥 밥 먹고 엄마랑 있자. 맨날 우리 나가. 꼭 나가야 된다. 아이, 얘들아 그 나가면 안 돼. 그 아니, 진짜로 엄마가 전 조사님 괜찮아요. 애들이 사춘이라서 그래요. 제가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전 조사님이 걱정 마시고 애들 보내주세요. 제가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아, 그럴래요? 아, 예, 걱정 마십시오, 전 조사님. 그러면 또 가는 김에 또 애들 또 용돈 그 요즘에 또 만 원짜리 주면 좀 싫어하더라고. 그 5만 원짜리도 좀 부탁할게요, 아, 진짜로. 아, 알겠습니다, 전 조사님. 애들은 걱정 마시고 애들 보내주십시오. 제가 잘 알겠어요. 갔다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제가 네, 다음에 그러면 또 빵 하나 챙겨 드릴게요. 임씨 부탁해. 아야,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녁은 집에서 푹 쉬고 계십시오. 알겠어요, 알겠어요. 조심히 갔다 얘들아. 엄마한테 인사해야지. 다녀올게. 대피시야. 침물 말고. 괜찮습니다. 저녁에. 아, 애들이 아직 사춘기. 아, 이제 사춘기 쯤. 아, 알았어. 얘들아, 그러면 자 갔다 와. 자, 얘들아, 가자. 자, 걱정 말고. 자, 가자. 볼 일이 있다면 가자. 어? 아, 우리 빨리 나가자. 뭐야? 어? 뭐야? 빵은 뭐야? 빅맨 자네! 당신이 어떻게! 사를 빅맨 당신이! 말도 안 돼! 반갑다. 오랜만이네 되게. 우선 나 좀 부축해줘. 빅맨 자네! 어, 괜찮은가 자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나 컸구나. 아이들? 뭐야! 왔어! 뭐야 이 소리는! 내가 왜 자네 아이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어? 어디 살아있어? 여보, 여보 정말 미안해. 애들아 너희 아빠잖아. 애들아, 애들아. 누구지? 아, 자네는 아빠인가봐. 아빠 얼굴 오랜만에 보지. 애들아, 너희들 아빠란다. 애들아, 아, 아, 아니, 아빠 이럴 땐 아니야. 우는 척 해야 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무슨 일이? 여보, 정말 광산에서 채굴을 하는데 이상한 무언가를 발견했었어. 그 뒤로 난 쓰러져 기억을 잃었었는데 기억나는 건 내가 어딘가로 끌려가 누군가 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야. 하지만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아.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고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난 원래 광산을 캐고 있던 채굴장 앞에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거야, 여보. 살아있어서 고마워요. 임씨, 네가 그동안 우리 아이들과 여보를 지켜줬던 거야?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베이비시터! 그런 개념이에요! 고마워. 얘들아, 이제 아빠가 영원히 너희들을 지켜줄게. 여보, 이제 걱정하지 마.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어. 저러요. 아빠라고 한 번만 불러줄래, 얘들아? 영혼의 울음소리! 영혼의 울음소리! 아빠야! 아빠! 자네 아빠, 상황은 딱 하는군. 정말 이쁘게 자랐구나. 여보, 위로 올라가네요. 못다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아마 내가 제일 예쁘게 자랐겠지. 두 분만의 시간이 필요할 거야. 얘들아, 나가 있자. 아, 그래. 자, 나가자. 우린 시간이 없어. 신의 문을 찾아야 해. 뭔가 쟤는 누구야? 어, 제임스! 동키? 어? 얘들아, 그래. 나의 마음이 좀 많이 차갑고 시리고 힘들다. 날 너무 힘들어. 뭔가 왜 저래? 그러게, 적응이 안 된다. 포부스의 얼굴을 하고 있다니. 인간들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어? 야! 야, 동키! 야, 빨리 꺼내줘. 아, 동키는 맞네. 빨리 꺼내줬다는 말이야. 제임스, 우리가 야, 있잖아. 너네는 맨날 날 가두기만 하냐, 진짜? 어? 내가 뭐 잘못했어? 맨날 당근 준다고 했고, 맨날 나 놀리고, 맨날 나 속이고, 동키, 슬퍼. 너도 알잖아. 우리가 가둔 거 아니라는 거. 잠깐만.
이것들 또 냄새 바뀌었네. 이것들 틈만 나면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왔다 하는 거 보니까 너네 변태지 변태. 뭘 변태야? 맞아. 이상한 말 좀 하지 마. 뭘 이상한 말이야? 이상한 말이 아니라 이 형님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지고, 응? 하늘에 별도 딸 수 있고, 위대하신 통키, 천재의 통키, 귀여운 통키, 뿌잉뿌잉. 아 맞다, 통키. 이상한 당나귀야. 동키? 뭘 이상한 당나귀야? 잘생긴 당나귀 그렇게 부러져. 아 잠깐만, 이것 좀 열어줘. 동키? 넌 이곳에 네? 얼마나 살았지? 잠깐만. 1년? 2년? 3년? 4년? 5년? 아, 5다음 6년? 6다음 7? 7다음 8? 8? 8다음 10? 10? 12? 10? 아, 그래도 몰라! 멍청아! 동기, 너 혹시 네? 시네몬 같은 거 알고 있니? 시네몬? 시네몬. 동기가 알고 있을까? 시네 사자랑 시네몬 이따맣게 큰 문! 뭘 이따맣게 큰 시네몬 문 시신신... 아 그거 내가 알아! 열어주면 내가 어디는지 알려줄게. 아 거짓말 치는 것 같은데 이거. 지난번에도 이러다 도망쳤어. 아니야 안 도망쳐. 진짜 열어줘서 알려줄게. 영혼의 계약을 내, 할까? 아니 내 왼쪽 동공 봐봐. 보고 있지? 어때? 전혀 흔들리지 않아. 안 떨리지? 아. 거짓말 치고 있지 않단 얘기야. 빨리 풀어줘. 이거 풀어주면은 내가 알려줄게. 띵띵. 그래 그러면 속눈썹 치고 열어주자. 그래 빨리 열어주세요. 노력이 가상하다. 스님 왔다. 스님 왔다. 오빠 오늘은 나랑 소금 장난하자. 내가 막간 먹자는 안해. 너무 좋다. 이거 빨리 울타리 다 울타리 닫아 빨리 울타리 닫으라고 열어달라며. 그만. 저번에 봤던 당나귀다. 당나귀 안농 농농이 안농 귀여워. 동키가 떨고 있잖아. 동키 미소스야 미소스? 진짜 미소스야? 뭐세요? 평소처럼 행동해. 평소처럼? 영혼의 계약. 못다 당나귀 좋아해? 당나귀 좋아하나? 반갑다 이 인간. 나도 당나귀를 좋아한다. 무척이나 말이야. 진짜? 그렇다. 내가 이런 당나귀 100마리 사줄게. 100마리 좋지. 결혼 좋지. 100마리 좋지. 스님 돈 많다. 이 말에서 제일 많다. 그렇다. 난 자연스러운 인간이니까. 그래 저기 가서 어떻게 얘기 좀 할까? 어디 갖고 우리 둘만 가는 거야? 뭐 지구 반대편도 괜찮고. 먼저 가 있어. 내가 나중에 따라갈 테니. 알았어. 나 그러면 지구 반대편 가 있을게. 모자 금방 와. 알겠지? 내가 곧 따라가겠네. 난 자연스러운 인간이니까. 우리 둘만. 아, 나 잘했어 인간 같았어. 그래 잘했어. 수상해 보면서. 동키. 동키 왜 그래? 너 왜 그래? 아이고 무서워라. 동키? 뭐가 무서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아무것도 몰라요. 너 저 바보 무서워? 아무것도 몰라. 아니요 안 무서워요. 바보 안 무섭습니다. 아니야 그래. 빨리 물타리. 울타리 부숴줘! 나 도망간, 나 가면 가야 돼, 빨리! 여기 벗어나야 돼, 빨리! 울타리 부숴줘! 아빠는 부수지 부숴줘. 말라며! 아니야, 빨리 부숴줘! 빨리 부숴줘라, 빨리! 나 갈 거야! 동키! 신의 사자만 알려주면 돼! 지상에 있는 신의 사자! 신의 사자 몰라, 그런 거! 빨리 나 부르지마! 신의 사자! 빨리 부르지마! 너 아까 안다 했잖아! 여기 있으면 죽어버릴 거예요. 그 누가 날 죽여버릴 거예요. 귀엽다. 얘가 왜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런 적이 없는데. 동키는 아무것도 모른다. 동키는 몰라요. 동키는 착해요. 동키 착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만 떨어 동키야. 어? 잠깐. 나 왜? 지상의 신은 동키야.
신의 사자. 그래. 뭔가 왜? 잠깐. 예전에 들었던 종소리가 들렸어. 셀레네? 진짜? 여기서도 들려? 그게? 이쪽으로 따라와 봐. 아, 그리고 그 바보는 수상하니까 그 바보 앞에서는 우리 이름을 부르면 안 돼. 알겠지? 그땐 맞아, 너의 미소스 같이 생겼어. 무서워. 지상의 이름을 불러야 돼. 알았지? 응. 알겠어. 넌 머싸. 넌 리타. 우리끼리 있을 땐 상관없어. 알겠지? 응. 알겠어. 엄마. 근데 나 아까 완전 뭐야? 저건 지상의? 뭐? 엄마 설마 저거야? 저거 말한 거야, 엄마? 원래 이곳에 저게 있었나? 낯이 익게 생겼는데? 처음 뭐지? 오는 이곳에 없었는데 분명히 아닌가? 나도 못 봤어. 나도 몇 번이나 와봤는데. 맞아. 어. 이 문은 하얗잖아. 어? 지상의 신의 문. 그래, 빨리 가서 물어보자. 어떻게 찾았지 우리? 이게 뭐지? 사자 아저씨! 뭐야 이게? 사자 아저씨! 뭐야? 드디어 만나게 되었군요. 우라노스 셀레네 기. 어? 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응. 기다리고 있어? 저는 지상과 지옥을 연결시키는 신의 문을 관리하는 신의 사자입니다. 뭐야? 근데 지옥에서 본 아저씨랑 똑같이 생겼는데? 쌍둥이가? 목소리 똑같고? 그러게. 저기요. 뭐야? 그냥 딱 따라온 거 아니야 우리랑? 네. 맞아. 역시 예상대로 지금쯤 궁금한 것이 많아 보이는군요. 따라왔어? 진짜? 어떤 것이든 질문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헉! 진짜? 어떤 것이든 답해주겠다? 근데 왜 따라왔지? 그래. 쌍둥이야? 다른 사람인가? 지상에 검은 드래곤. 검은 드래곤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해줘. 나는 검은 드래곤을 죽이기 위해 이 지상에 왔어. 따라오시죠. 응? 어? 따라와. 뭐지? 던키는 착해요. 던키는 착해요. 던키야 일로 와. 던키 바보야 일로 와. 아니에요. 던키 말 안 할 거예요. 이쪽입니다. 이쪽? 여기가 검은 드래곤이 있는 곳인가요? 또 들어가는 거예요? 뭐야? 들어갔어.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봐. 나 무섭단 말이야. 도키야! 도키야! 자, 우리 따라 들어가자! 아! 어? 뭐지? 어? 뭐야 여기는? 천천히 저를 따라오시죠.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요. 무서워. 처음 보는 곳이라 당황스럽군. 뭐야? 근데 아저씨 지옥에 있는 아저씨랑 친해요? 똑같이 생겼는데? 쌍둥이에요? 동생이에요? 형이에요? 왜 내 말엔 대답 안 해줘요? 그 아저씨가 이 아저씨일 수도 있어. 그 아저씨가 아닌가? 이 아저씨고 이 아저씨가 그 아저씨일 수도 있죠. 엉아. 엉아가 아니구나 누나. 따라온 거 아니야 우리? 지옥에 있는 신의 사자가 그랬어. 지상에도 똑같은 신의 사자가 있다고. 아, 그럼 똑같이 생긴 사람인가 봐. 아, 그러면은 신의 사자 아저씨의 도플갱어인가 봐. 아저씨도 신기하다. 인간이에요? 그럼 지옥에 있는 사람이 악마예요? 파무시하네 대답해준다고 하면서. 그거는 똑같은 것 같네. 지옥의 신의 사자처럼 함부로 대답은 안 해주는데. 그러네. 설마 이 아저씨도 파도스의 눈물을 갖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엉아? 저게 뭐야? 여기 무서워. 뭐야 이거? 여긴 뭐지? 이거 나 무서워. 이게 뭐야? 뭐야? 여긴 어디죠? 시작과 끝은 이어져 있고, 끝은 새로운 시작을 여는 과정이죠. 저는 새로운 시작을 여는 존재입니다. 어? 시작을 여는 존재? 뭐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들어봤지? 지옥에 있는 신의 사자도 이렇게 똑같이 말했었어. 진짜? 이 말이 대박.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뭐 이미? 네? 아니요. 어? 난 모르는데? 나도 신의 사자는 새로운 시작을 여는 존재, 즉 드래곤 탄생과 신의 문을 개방시키는 열쇠와 같은 존재입니다. 때가 되면 신의 사자는 하얀 드래곤과 검은 드래곤으로 다시 태어나 이전의 기억을 모두 잃고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게 되죠. 저는 곧 죽게 됩니다. 죽음이 두렵지만 이것이 섭리입니다. 오. 그리고 검은 드래곤이 태어납니다. 헉. 죽일 수 있겠습니까? 우라노스. 아니, 나를 죽이시겠습니까? 우라노스. 응.